자, 최고차원 계수가 1인 3차함수가 있어요. 3차함수. 근데 F2의 최소가 구하래. 근데 가 조건은 F1과 F'1이 같대. 0 이상에서는 항상 얘는 Fx는 F'x보다 같거나 크대요. 근데 얘를 뭐 지금 현재 당장 이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여기 1로면은 같아지는 거. 근데 뭐할 방법 없고, 현재로서는 F1이 F'1이다라는 걸뭘 써먹어서 3차니까, 최고차항 1이니까 차수를 알았으니까 계수만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 계수를 최대한 작게, 미지수 계수가 작게끔 표현하는 게 뭘까를 고민. 나는 이걸 보고서 x3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로 놓기는 문자가 3개에서 너무 겁이 난다. 그래서 나는 f1, f'1이 얘를 그냥 k로 두자. 그러면 이거를 fx를 이렇게 놓는 센스 굉장히 중요한데 괜찮은지 모르겠다. 1. 얘가 1이 있으니까 x 빼기 1에 대한 다항식으로 고칠 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고쳤을 때잘 보시면 F1은 K니까 C가 K가 되는 거 이해 가냐? 그래서 K. 사실은 K. 얘는 미분에서 1러면 B가 K라는 거야. 여기가 F1, F'1, 2팩토리얼 분의 F 두번 미분 1, 3팩토리얼 분의 F 세번 미분 1, 이렇게 표현하는 게 X 빼기 1에 대한 다항식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게 무한차일 때를 테일러 급수. X는 1에 대해서 1 부근에서 전개한다 얘기해. 아는 말 같다. 어쨌든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고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자, 두 조건 만족한대요. F1이 F'1이고, 그 다음에 X가 0 이상에서 미분 한개 항상 Fx보다 같거나 작대. 이러기 위해서 조건이 있을 거고, 그때 F2의 최소값 구하래. 일단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하니까 Fx를 X3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로 두면은 1런 거 미분에서 1런 더해서 이거를 문자를 하나로 줄이는 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이래 풀어도 되는데 잘 보시면 F1, F'1이라고 하니까 나는 요거를 K로 두고 한번 요건 상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 어떤, 그냥 딴거 할까? 얘를 X 빼기 1에 대한 3차의 다항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상수는 우리는 F1을 알고 있으면 그냥 넣으면 되고, 여기는 뭐야? F'1이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는 2팩토리얼 분의 F 두번 미분 1. 얘는 3팩토리얼 분의 F 세번 미분 1을 알면은 이게 Fx를 X 빼기 1에 대한 다항시로 고칠 수 있다고. 우리가 언젠가 아마 수업에도 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F1과 F'1을 알고 얘는 모르고 얘는 아니까요. 요거를 미지수 3개가 아니고 미지수를 2개로 빨리 고칠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는 요 내용들을 쓰면 되니까요. 특히 문제를 풀거나 할때 산수를 얼마나, 뭐야, 이거 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를 연립하면 했을 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 연립방에 풀면 힘들잖아. 근데 요런 센스, 팁을 알고 있으면 좀 편해질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fx를 어떻게 두자고? 요거 생각을 한다면, 아, 물론 여기서 요것도 이렇게 하면 돼. 1팩분에, 여기 0팩분에 하면은 일관성이 있는 거잖아. 이건 나중에 AP 과정에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1, x 빼기 1의 세제곱, 얘는 a, x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 여기가 k잖아요. 얘가 k, x 빼기 1, 더하기 k. 이렇게 둔 센스. 그러면 미지수가 많이 줄고 연립도 수월해진다. 많이 줄어? 하나 줄었나? 자, 그 다음은 F'X는요. 얘를 또 미분하면 3, x 빼기 1의 제곱, 2a의 x 빼기 1 더하기 k잖아. 자, 그러면 fx 빼기 f'x는
위아래를 빼니까 뭐가 돼? x 빼기 1에 세제곱에 더하기 a 마이너스 3 x 빼기 1에 제곱 더하기 k 빼기 2a에 x 빼기 1 이렇게 되죠. k는 사라지고. 근데 얘가 항상 0 이상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 x 빼기 1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묶어내면 x 빼기 1의 제곱 a 마이너스 3 x 빼기 1 더하기 k 빼기 2a 이렇게 되잖아. 얘가 항상 0 이상이래. 어디? 0보다 작거나 클 때는 이 값이 항상 0 이상이다. 근데 이상하게도 얘는 1을 인수로 가지니까 1을 기준으로 여기에는 1이 x 빼기 1이 인수로 없다면 1을 기준으로 얘는 뭐예요?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거나 최고차항이 어떠냐에 따라 반대로 해서 부호가 바뀐다고 1을 기준으로. 이게 키야. 얘가 안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x 빼기 1이 하나 더 있어야 된대요. 물론 세 개 다 있으면 안 돼요. 3 홀수 제곱이면 똑같아진다고. 그래서 여기서 뭐야? x 빼기 1은 하나는 더 있어야 제곱이 되어서 0 이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뭐라? x 빼기 1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얘가 0 되어야만 하네. 그래서 k는 2a다. 이렇게. 요거로 센스 있게 확보하고요. 자, 그러면 줄이죠. 얘는 x 빼기 1이 하나 더 있으니까 x 빼기 1의 제곱에다가 얘는 x 빼기 1 더하기 a 빼기 3이 되죠.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a 빼기 4가 되잖아. 맞지? 맞죠? 1. 아, 4가 있고 x 빼기 1 맞지? 근데 얘가 항상 0 이상이야. 근데 x가 0 이상에서 얘도 0 이상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몇 차야? 1차니까 이렇게 되어야 0 이상이 될 거 아니야. 기울기가 1이니까. 즉 다른 말로 이 값이 0 이상이면 0보다 큰 범위에서는 항상 0 이상이 된다고.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a 빼기 4가 0 이상이다. 즉 a는 4 이상이다 나오고 얘가 나왔어요. 그럴 때 f2의 최소값 구하래. 그럼 f2는 2 넣는 것도 고맙지 않냐? 여기 2 넣으면 1로 되니까 얼마나 편해. 1 더하기 a 더하기 k 더하기 k 즉 1 더하기 a 더하기 2k인데 k가 얼마? 2a니까 얘는 5k제 5a제 1 더하기 5a 따라서 a가 4 이상이니까 4, 5, 20, 21 이상이다. 이렇게 센스 있게 풀면은 좋을 것 같다. 자, 여기서 f1, f'1이 k다 해서 얘는 뭐야? x 빼기 1에 대한 다항식으로 얻는 센스를 갖고 있죠. 그러면 좀 계산이 편하다. 이거는 뭐다? 수능에도 필요하고 논술에도 서술형에도 굉장히 산수 줄인데 필요하니까요. 이것도 뭐야? 이건 팁이고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그냥 x 빼기 1에 대한 다항식으로 x 빼기 1에 대한 다항식으로 표현한다. 이건 근거가 있으니까요. 자, 확인을 잘 해두고 이거는 뭐 나중에 고급수학이나 이래 갔을 때 기저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나와요. 어떨 땐 테일러 기저, 뭐 표준 기저 뭐 이런 용어도 나오고 하니까 확인을 해두죠.